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3회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근래 대형 할인 매장 업체들은 제품 위주 경쟁에서 고객 위주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 확보의 어려움과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기존 마케팅 방법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연구와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지문의 내용이 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자,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여러 계층의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다. 자, 그리고 다양한 원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제되어 추출된 데이터만을 저장을 하고 필요한 인덱스를 생성한다라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의 의미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소스 데이터가 있어요. 뭐 지점 정보가 됐던, 고객에 대한 정보가 됐던, 또는 주문 내용, 뭐 업무 내용 등등에서 원본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데이터는 뭐 한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 원본이 되겠고, 그거를 분석을 하고 추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제를 해서 모아놓은 게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서 이 각 사용자가 자기 시점에 맞게 또 정보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마트. 그걸 가지고 이제 오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하고 직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 거죠. 아셨죠? 자, 이어서 그림 아래를 쭉 읽어보시면, 자, 귀하는 Y사에서 사용하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점 데이터, 고객 데이터, 주문 데이터, 업무 데이터 등을 추출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했고, 이 구축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관계 데이터를 추출해서 무엇을 구성하였다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거는 1번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축소판으로 데이터의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는 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데이터들을 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한다 그랬는데,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트. 아셨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데이터 마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아래를 보시면, 자, 귀하는 Y사의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데이터 마트 중 하나인 마케팅 관리를 위해 고객명, 주 구매 물품, 연간 구매, 총 구매, 국가, 방문 지점 등을 가지고 이와 같은 표를 만들었다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표 아래를 보면 이제 귀하는 표 1로부터 통계적인 정보, 요약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오랩을 도입을 해서 Y사가 원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정보를 지원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오랩에 대한 내용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랩에서 이번 문제, 이 2014년 3회 기출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바로 이 오랩에 대한 연산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처음 출제가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올랩에서 사용되는 연산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올랩에 관한 연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올랩에서 어떤 연산들이 있는지, 올랩에는 어떤 연산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랩의 연산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롤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롤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대상 항목에 대해 한 차원의 계층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그 구분된 세부 데이터로부터 요약된 형태의 데이터로 접근해 나가는, 그러니까 요거는 세부 데이터로 구성을 먼저 해서 세부 데이터에서부터 이것들을 취합을 해서 요약된 한 단계 높은 한 단계 윗단계 요약된 정보로 유추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와 반대적인 연산이 있어요. 자, 뭐냐면 분석할 대상 항목에 대해 한 차원의 계층 정보를 단계적으로 요약된 형태의 데이터에서부터 자, 요약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세부 데이터로 접근해가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요약된 전반적인 전체적인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드릴 다운이라고 해요. 드리라고 하는 것은 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세부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법, 그러한 연산을 드릴 다운이라고 합니다. 롤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세부 데이터를 보고 전반적인 형태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전반적인 형태를. 근데 드릴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요약된 형태, 전반적인 구조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데이터로 접근해 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연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릴 스로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운영 데이터를 처리하는 OLTP에 존재하는 세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OLTP라고 하는 것은 중앙 컴퓨터와 이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 회선을 통해서 여러 사용자하고 연결되었을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OLTP에 존재하는, 즉 중앙 컴퓨터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드릴 스로우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드릴 어크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다른 데이터의 다차원 구조에 접근하는 기능이다. 다른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보고서의 행과 열, 페이지 차원들을 서로 바꿔 볼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고정되고 정형화된 보고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역동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사용자는 다차원 질의를 통해서 원하는 항목들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기본 테이블이 있다고 할게요. 원본 테이블이 있다고 할게요. 뭐 대여 지역이 있고, 회원 구분 있고, 대여료 있고 해서 뭐 쭉 해서 대여 지역에 따른 회원 구분도 있고 대여료 각각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이대로 놓으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나 뭐 이런 내용을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행과 열을 구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대여 지역별로 뭐 광주, 부산, 서울, 제주, 그 다음 회원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이 대여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나타내는데, 이걸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 그래요. 피벗 테이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올랩에서도 요와 같은 연산을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보고서의 행과 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피버팅이라고 합니다. 피버팅. 자, 그 다음에 다차원 데이터의 항목들을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이 조회하고 자유롭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연산. 이러한 연산,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조회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자, 이거를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슬라이싱.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연산자가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다이싱이라고 해요. 다이싱.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처음 보는 내용이긴 하지만 올랩의 연산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올랩의 대표적인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올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올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념을 보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는
찾도록 해주는 분석형 애플리케이션 개념으로 온랩은 온라인 검색을 지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원 도구이며 이 같은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질의를 다차원 구조의 분석 기법을 통해 고속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테이블에 보면은 각 테이블마다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뭐 이렇게 매출이라는 테이블이 가령 있고 그 다음에 지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또 뭐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테이블 자체로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검색도 할 수도 있고 뭐 자료를 또는 뭐 분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출 테이블이 있고 지점 테이블이고 이건 사원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 세 개 테이블을 놓고 뭐 어느 지점에 어느 사원에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각 지점별 사원의 매출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뭐 분석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형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온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랩. 자, 그래서 온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랩의 대표적인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M온랩 있고, 그 다음에 R온랩, 그 다음에 H온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M온랩이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온랩이다.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다차원. 그러니까 다차원이라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온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 R이 릴레이션이거든요. 릴레이션. 릴레이션이 뭐예요? 관계 테이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온랩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H온랩이라고 하는 것은 M온랩과 R온랩의 장점을 혼용한 방식을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온랩의 대표적인 종류 요 세 가지. 우리 교재에 보면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온랩의 대표적인 종류, 뭐 있다 그랬어요? R온랩 있고, M온랩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H온랩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6번의 내용은 H온랩.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온랩의 종류만 알아두셨어도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쭉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